오늘은 정읍에 있는 대장금 마실길에 왔습니다. 네, 마실길 그 핵심 코스는요 2코스이고 네, 난이도는 네, 소급이라 친구나 가족들이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아주 마실길입니다. 저는 황토마을에서 네, 중곡으로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서요 좌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금 마실길은요 대장금은 조선 왕조 실록에 중종의 총애를 받은 은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종의 어은여 곧 중종의 주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록에 등장하는 많은 은여 가운데 유일한 것입니다. 특히 천민 신분의 은여로서 수많은 남자 의관을 제치고 왕의 주치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남성 유지의 엄격한 관료주의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큰 또는 유대한을 뜻하는 대를 써서 대장금으로 불렸으면 의술뿐 아니라 요리에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산수가 수려한 장군산 일원은 그녀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낙엽 받는 소리 아주 좋습니다. 뭉치 있는 다리를 좀 건너고요. 옆으로는 아주 터널도 하나 좀 뚫려 있습니다. 큰 아주 비포장 도로 하나 봤는데. 네, 인도길 올라오면서 뭐 표식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쪽에 뭐가 좀 보입니다. 아, 바람골로 출발! 이곳은 헤맬 때도 없이요. 이정표가 잘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길도 또 넓직넓직해서 아주 좋네요. 아, 바람골이 300m 남았습니다. 길 이쁘네요. 낙엽이 떨어진 계단길이 한 폭이 아주 그림입니다. 제대로 내려왔던 등산로인데요. 아, 이제 또 인도길이 또 하나 나타나네요. 네, 중곡에서 내려와가지고 계단에서 내려오면 바로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장군산으로요. 늦가을에 걷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인도길은요, 예, 지금의 신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정읍 7번 산내면에서 강진, 숨창, 임실로 이어지는 옛 도로 구실을 했다고 하네요. 이곳에는요, 또 하나의 전설이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버스는 오후 5시 이전에 운행을 마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처녀 총각이 죽으면 이 도로에 묻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장난치고 집에 오지 말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으쌰으쌰 오네요. 지금은요 대장금의 좋은 마실길이 되어서 저희들 트랙 경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제설암인데요 지금도 그대로 있네요. 이 길을 사용한 지가 무척 오래됐을 텐데 아주 운치 있는 장군산 정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숲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국정을 향해서 다시 출발.
완전 노란색이라요. 크아, 하늘. 햇빛을 받으니까요. 옥정어의 아름다운 모습이네. 이곳에서요, 얘는 남국정으로 좌측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옛날 버스 다니던 길이라서요, 굉장히 길도 높고요, 누구든지 걸 수 있겠네요. 정말 편안하게요. 이곳은요, 대장금 마식길 탐방객들을 위하여 새롭게 조성된 약수터랍니다. 남국정 600m입니다. 어우, 이제 차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 단풍이 아주 불이 났습니다. 산수유도 빨갛게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남국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이쪽인가요? 흘러 돌아서 경상도, 전라도 흐르는 방향만에 포착해가지고요,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는다고 합니다. 섬진 강변에 여행을 오시면요, 한 번쯤 대장금 마식길을 꼭 찾아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 되실 겁니다.